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18회차 정함입니다. 스님께서 쓰신 불교학개론 2권 10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네 인생은 우리는 원치 않으나 우리는 여기에 왔고 예약하지 않았지만 여기를 떠나간다. 한 번 떠난 물은 다시 거슬러 오지 못하고 한 번 떠난 시간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연겁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찰나이고 순간이건만 무엇으로 얼마나 채우고 얼마를 쌓아야 만족이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될런지 매사에 욕심의 노예로 살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이중의 굴레에서 사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60페이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용기뿐이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요, 전진하는 것이요, 향상하는 것이다. 용기와 자신과 사명은 바깥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만들고 키우는 것이다. 용기란 고난 앞에서도 늠름한 것이라고 하였듯이 완성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비판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새롭게 변모시킬 용기를 가져라. 비겁하고 나약한 당신이라면 과연 당신이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겠는가? 당신은 당신이 목덜미를 잡고 밝음을 향해 정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실망만큼 사람을 해치는 것은 없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앞서 나가는 불굴의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신이 갈구하는 행복과 평화와 승리가 당신의 것이라면 용기로 다져진 신념으로 쟁취해야만 한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용기와 덕을 갖춘 자만이 용기를 자기 것으로 하여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용기뿐이며 그 용기 속에서만이 운명이 피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자기 개혁과 좌표 설정과 발전은 바로 자기 자신만이 해야 할 지상의 과제이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용기의 신념과 생각과 행동이 없는 한 당신에게는 영원한 실패와 좌절과 태보가 거듭될 것이리라. 스님의 글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용기뿐이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듯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실패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비워버리듯 우리도 적당한 아픔을 겪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은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누가 전해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8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